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같이 읽읍시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 경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금요 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잠언은 영어로 말하면 프라볼브라 그렇게 말하는데, 미리 말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말해준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각종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말해준다. 특별히 이 잠언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문제와 사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미리 영적 대처를 할 것이냐,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 지혜를 주는 말씀. 사실 세상에도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지요. 책 속에도 있고, 대표적인 무슨 속담이나 격언, 사자성어, 뭐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잠언은요, 성경의 잠언은 이 세상의 지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 그 출처가 하나님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잠언에 누가 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서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변화와 성장, 이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4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 경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경영. 여러분, 마음을 경영해야 돼. 마음 경영.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 경영할 수 있느냐? 그가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잠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레브입니다. 레브. 인간의 내면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인데 지정의를 포함해서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이 지혜란 말이. 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킨다. 자,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아요. 마음을 공격해.
자,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히 마음을 지켜야 돼.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지킨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을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다. 마음이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으면 나쁜 짓을 하는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마음을 뭐랬어요? 경영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 실패합니까? 왜 후회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불행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마음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잠언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 예수 믿는다고 문제 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전에 보다 더 못한 새로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휩쓸려 버려야 된다. 예 습관, 예 체질로 돌아가 버린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데, 신앙생활이 교회 다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누구하고?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요. 허감 세력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맨날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는데, 사단 심부름 하는데. 그러니까 허감 세력과 인적 싸움으로 사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냐고요? 아멘? 맞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내 속에 허감이 왔을 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 와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 살아. 자기 의로 살아. 말씀 상관없어. 그거 다 잡혀버렸죠.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그런 사람.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어디, 딴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마음속에서는요,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승리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다르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 기쁘지요, 즐겁지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인도를 받으니까, 승리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영적 싸움.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답을 얻고 영육간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음을 지키는 플랫폼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솔로몬은요, 자신이 이 한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는 삶을 삶이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잠언 4장의 말씀 보면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어요. 아버지는 뭘 몰라? 아버지 이 시대 뒤떨이 생각이야. 아버지는 뭘 몰라? 아버지를 무시해.
부모가 무슨 말하면 그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걸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런 놈치고 잘 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부모를 무시해. 부모를 못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해. 못 가졌다고, 부모를 무시해. 돈 없다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구구절절히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마음에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가 하는 어떤 잔소리, 그런 개념입니까? 먼저 인생을 살다가 깨닫게 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처세술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있다. 잠언 전체에서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잘나게 보여도 말씀 순종하고 예배 실패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적어가지고 그걸 내 것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앉을 때든 길을 걸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을 두고 바깥문에 기로 갈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말씀 24입니다. 말씀으로 24. 하는 말씀으로 24.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25 영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행하는 것만으로도 세계를 지배했잖아.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 외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가보면 웃깁니다. 구약에 그대로 팔에 매라서 팔에 매매 그 팔을 지금도 메고 와 있어요. 가죽으로 말씀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매요. 이마에 딱 붙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 굉장히 고지지 가지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대로라도. 그런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노벨상. 세계 모든 경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많아. 이때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 몇 백만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 강원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땅에 핵이 있다니. 핵이. 핵이 있어요. 핵이. 아니 핵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핵 허락 안 하니까 못 만들잖아요. 아, 북한이 이제 핵까지 공갈치는데 북한이 이제 공갈치는 건 핵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장비들은 다 노후돼가지고 구가닥이라 성능이 없어요. 딱 핵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 겁먹어야 돼요? 우리 핵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학자들, 우리 과학자들 만들지는 왜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빼기 좋은지. 세계 경제 정치 다 자꾸 놀리니까 이스라엘이 핵 허락해버린 거요. 북한도 허락 안 하는데 뭐 깡다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를 다 장악.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유대인들 아니면 되지도 않아요. 허락 받아야 되고. 그 뭐 이스라엘 한다 무조건 막 그냥 너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잘리니까 그냥 전체를 경제 사회 문화 다 잡고 있으니까. 아니 성경을 말이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 그대로 시킨 그대로 해도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정확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이 정확한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이거 24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내게 영원에 응답되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영원 망대 세우는 것이지. 그 여러분이요, 이 강서 내지는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왜 다 놓치냐? 왜 불행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우리 영계 성도들 한 번도 힘든 뭐 없겠지만은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듣긴 애들 알기도 알아. 안 해요 순종.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쓰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밀하. 특별히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삶 속에 뭐도 있다? 육체의 건강도 있다. 육체의 건강도 해본다. 말씀 순종하면 말 그대로 오력이 다 주어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줘. 영혼이 뭐라겠습니까? 이거 얻는 생명이 되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건강도 줘. 건강. 영혼이 잘 되면 건강도 줘. 맨날 아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집니다. 약속했잖아요, 말씀이. 어? 육체의 건강도 준다 했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럼 건강도 주어진다. 이 성경적 지혜를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적 지혜가 이렇습니다. 성경적 지혜.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이 기쁨과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야.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달아. 말씀이 너무 즐거워. 이 강단과 영적 흐름을 24 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도 즐겁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죠. 어둠이 하나도 없어. 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까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위로부터 힘을 주시니까 날마다 힘이 넘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말은요,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 부딪히면 다가오면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고 바꿀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무기력한 현상. 이걸 말합니다. 뭐 문제가 오면 아유 뭐 그냥 포기해버려. 아유 안 되는 것 같다. 자, 이런 학습된 무기력, 영적으로도 빠지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얘들이 자꾸 불신앙의 상황만 익숙해져 있어요. 뭘 보면 불신앙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불신앙으로 봐. 부정적인 불신앙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말은 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 너 몰라. 너 이제 날 믿은 적 있어? 불신앙. 이스라엘 사람들 익숙해, 익숙해. 불신앙이 아예 막 학습화되었어요. 무기력, 아예 불신앙이야. 뭐든지 출애굽 하면서 열 가지 재앙 봤잖아요. 그리고 막 홍해 가르는 거 봤잖아요. 어? 매출이 만나가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해 버려.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목마르게도 한번 합니다. 온갖 불평도 합니다. 뭐 어려움 하나 딱 던져보면 그 하나님 없어. 불신앙 체질이야 체질. 다시 말하면 불신앙만 익숙해 있는 체질. 불신앙으로 익숙해 있어. 부정적으로 익숙해 있어. 뭐든지 부정적으로 봐. 긍정으로 보지 못해. 부정적으로 봐. 안 돼. 못해. 나 안 돼.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막 학습된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출애굽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눈앞에 나는 문제만 오면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 보냈더니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입니다. 무력한 메뚜기.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안 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이 보고가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불신앙 체질들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이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완전히 이제 무기력. 결국 광야에 다 빼려묻었으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니까. 저거 우리 밥이다. 말도 안 소리예요, 사실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요소 갈렙 저거 눈으로 볼 때 12명 중에 10명이 뭐 메뚜기라 하는데 두 명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 우리 밥입니다. 저 맛이 간 놈이요.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불신앙한 사람 볼 때는 이상한 사람 보여요. 저 정상 아니네 저거. 신앙생활은요. 세상 상식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요소 갈렙 외에 싹 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 학습된 무기력. 광야의 뼈를 다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제가 자기 삶장에 자기 중심적 삶에 빠져나오라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뭘 합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문제 빠집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 안 빠진다니까요. 문제 넘어선다는 게 눈앞에 나타난 환경에 속지 않아요. 골리앗입니까? 홍해입니까? 여리고성입니까? 난공불락에 도저히 감당 못할 문제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 모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면 여러분의 앞에 닥쳐온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죠. 그걸 기도해야지. 그걸 믿어야지. 정면 돌파해야지. 여러분 삶 속에요 이렇게 복이 탁 각인 뿌리 탁 쳐질 때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 이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청년들 보세요. 그 파키스탄 그 위험한데 막 가가 막 사진 캠프하러 가서 막 하고 오잖아요. 죽으면 순교지 뭐.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플랫폼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분명히 내 마음을 그리스도여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라면 이 상황 속에 뭘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수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라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가지라. 예수의 마음.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24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장막터를 견고하게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요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근원. 응? 신체적으로도요 심장이 왕성한지 약한지 응? 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에 따라서 육체 모든 기관이 잘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응?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렇게 달린 거예요. 심장에서. 왜냐? 심장에서 막 피가 팍팍팍 쏴줘야죠. 심장의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 곳곳에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내 욕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에서 가장 부패한 거 마음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완전 타락했어. 그런데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타락한 마음이, 그 거짓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는 순간, 말씀 듣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과거에 뭐 좀 잘못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착 판단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새롭게 된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새롭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뭘 못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뭘 새롭게 못하겠냐고. 누 변화 못 시키겠냐고요. 아 저거 안 됐지 안 됐지 저는 영안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새롭게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뭔데 포기합니까? 뭐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포기하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해? 불신앙이지.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아무리 정말 행편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은혜 받으면 새롭게 된다니까요. 새롭게 확 변화된 새로운 딱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무너져. 마음이 견고하면 모든 건 다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낙심 구렁텅이 확 빠져버려요. 마음을 못 지키다 보면.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완전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게 됐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는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 못 지키면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면 사단에게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회가 되죠. 그래서 본문에 지킨다, 지킨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피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악한 것과 담대히 싸워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적극적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개념 가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주저주저하고 저 사람은 소극적이고 저 사람은 소심하고 저 사람은 상처 잘 받고 그건 엄청나게 부실한 자세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여원 가족들은 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 가지지 바랍니다. 소극적인 뭐가 안 되고 발발발 떨고 안 되면 어쩌지 밤새도록 걱정하고 그거요 사단에게 다 빼앗긴 마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적극적인, 적극적인, 적극적인. 겁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면 돌파. 아멘. 그래. 그게 신앙인이 일곱 멤버들 다 그랬어. 성경인물들이 다 그랬다고요. 적극적 태도. 뭐든지 적극적으로. 소심해가지고 눈치나 살살 보고 그냥. 에? 그런 삶을 살면 평생 그렇게. 마음이 그렇단 마음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 입 눈은 바로 보면 너 눈꺼풀은 눈 앞을 곱게 살펴. 너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솔로몬은 이런 마음 지키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실천적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첫째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을 지켜라. 말.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요. 인간의 실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실수 많은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말 실수예요. 말. 생각이 없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혀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 뼈를 부숴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아.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요. 사람이 많이 붙지요. 막 요즘 말로 막 인기가 짱이지요. 사람 살리니까. 말 한마디가요 생명 살리는 양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비단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아요. 말을 잘하고 나면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나면요 상대도 살고 나도 기분이 좋아. 나도 살아. 그런데 기분 나쁜 말을 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요 그 틀린 말 아니지만 지적을 탁 하고 나면요 상대가 상처받잖아. 그럼 나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그걸 왜 합니까? 더더욱 지도자들, 지도자들, 위원장들, 장로님들, 부장들, 회장들, 장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냥 내 말 그저 내 마음 그저 하면 안 돼. 그 똑똑한 것 해도 잘난 것 해도 진짜 못난 인간이에요.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 주는 말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어? 영경 모든 신도들 복음적인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서로 살리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과 발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말, 그 다음 눈과 발. 하와가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보았어. 자꾸 쳐다봐. 뭐 다른 거 먹다가도 또 선악과 쳐다봐. 저거 먹일래 하나 못 먹으라 했지. 먹지 말라면 안 쳐다보면 돼. 또 쳐다봐. 자꾸 보니까 사단이 와서 맛있게 생겼지. 이랬던 거예요. 뭐 안 쳐다보면 사단을 끌고 와서 이거 봐라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사단이 아 요거 흔들리구나 맛있게 생겼지. 먹으라. 먹으면 눈 밝아져. 원인이요 자기예요. 사단이 그래. 이 못 고칠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사람은요 꼭 남 핑계됩니다.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누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래가 이래 됐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뭐 회개입니까? 변명이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이래 나와야 이게 회개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저 하와가 저 뱀이 그게 하는 게 통합니까? 에라이. 아담 두드려 맞지, 뱀 두드려 맞지, 하와 두드려 맞지, 다 두드려 맞지.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하냐고요. 그런 짓을 계속해요. 우리 아담 후손이 돼가지고. 뭐 회개하면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으면 이랬는데 누구 저래서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 참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다. 그랬습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돼요? 선악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발은요. 이 현장 예배 자리를 향해야 돼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이 시간에 우리 예언가족 중에 참 축복된 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약기도에 나가 예배해야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 놓죠. 거리가 멀었어. 이래저래 멀었어. 이래서 저래서. 그 축복 자리 다 놓친 거예요. 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모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목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 마틴 루터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이 새는 뭐요? 악한 생각을 말하죠. 악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생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리고 이 속에 알을 까버려, 집을 지어버려.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막을 수 있는데. 악한 생각에 지나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또 막 화가 나고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사람이 살다 보면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 저기 앉아서 둥지를 쳐버려. 그 생각이 잡혀버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너 팔아라. 저 가짜야 저 가짜. 저 뭐 저거 하나님한테 아니야. 가짜 너 팔아버려. 이런 생각을 생각을 말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뭐요? 생각을 넣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으려 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건 어쩌죠? 그걸 말할 생각하면 무슨 소리예요? 웃기지 마라. 이리 짓 빼야 되는데 생각을 뭐요? 마음에 넣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많은 생각들이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놔두면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맞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거는 탐하면 안 돼요. 많은 생각들 오지만 지나가. 이건 아니야. 영계 모든 성도들 마음의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누림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의 플랫폼을 완전히 세워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키는 플랫폼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해 주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조를 통해 장막터가 넓어지며 그 장막터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뛰어놀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조를 통해 말씀을 지키는 말씀 24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골육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육전도에 방해하는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마음의 대륙을 주셨습니다. 모든 대륙이 말씀, 기도, 선교로 원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의 예배화와 교회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새 가족들이 예배화, 교회화, 제자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듦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말씀 속에 육체의 건강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질병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어
말씀 24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경영하며 주신 모든 현장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237과 5층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선교 현장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